윤우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께 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라고?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얘한테 주셨던 3천만 원입니다. 나가! 너같이 들던 놈 아들로 둔척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도 돈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뭐야 이놈아! 실장님 그만하십시오. 부모님 지금 뭐 하십니까? 얘, 너 지금 우리 앞에서 쇼하는 거니? 저런 잔망스러운 기집애 같으니라고? 이 아이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뭐야 이놈아! 너 그게 ABLF 다 소리냐? 이놈의 자식! 장윤우! 장윤우! 여보. 아이고. 야, 너 꼴도 베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이제 아들도 아니야! 여보. 장윤우! 장윤우! 얘. 너, 네 아버지 돌아가시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 응? 너 빨리 나가. 저기 집에 데리고 얼른 나가지 못해. 어머니. 독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찬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윤우 부모 자식 인연 끊게 만들고, 어? 지 아버지 쓰러지는 꼴 보면 그래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윤우야, 아니 아무리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그렇지 무슨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미안해 누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지금 뭐한 짓이냐 말입니다. 그깟 3천만 원 때문에 죄인처럼 벌벌 떠는 네 모습이 싫어서 너 홀가분하게 해주려고 그랬다. 왜?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회장님 사모님 불같이 화내시고 식구들 기막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서는 뭐요? 홀가분? 지금 홀가분이라고 했습니까? 어찌 그리 생각이 얕습니까? 그러는 넌 애당초 네가 그 돈만 받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 바보처럼 그 돈을 받아서 일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드냐? 왜? 미안합니다.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기, 여보, 안 되겠어. 빨리 응급실로 갑시다. 응? 됐어. 아, 되긴 뭐가 돼. 아유, 벌써 뒷목이 뻣뻣했는데. 아, 시끄러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애미야, 오늘 누구 생일이냐? 어머님께 물어보세요, 아버님. 오늘부터 우리 집 살림은 어머님께서 하시기로 했거든요. 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한 달에 한두 번쯤은 보양식도 하고 상다리 부러질 만큼은 아니어도 잔치상 차리듯이 저녁 만찬을 준비해 보려고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식구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기운도 북돋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쌤의 취지는 좋은데 아, 이렇게 먹다가는 이게 생활비가 택도 없이 모자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래 봬도 분식집 경영을 1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그 정도 감도 있겠어요? 벌써 한 달치 식단 다 짜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예. 자, 우경이 우수비도 많이 먹어.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천천히 양껏들 많이 드세요. 근데 아, 풍구는 없어. 일도 없는 날인데 왜 이렇게 느냐? 아, 저기 아. 삼촌 오늘 오집 앨범 자켓 사진 찍느라고 늦을 거예요, 할아버지. 오집 앨범, 오집 앨범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야 나오는 모양이네요, 여보. 그러게 말입니다. 삼촌 앨범 나오면 저희 축하 파티라도 해요, 할아버지. 아, 당연히 해야지, 그럼. 4년 만에 나오는 귀한 앨범인데. 아, 예. 자, 다들 먹자. 예. 아니, 도대체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어머. 혹시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한강물에 아! 아, 오빠, 오빠, 오빠. 아니,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오집 앨범은 산 넘고 물 건너 갔습니다. 어머, 어머, 아니 경찰서에서 뭐래요? 아니 멀쩡하던 사무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래요? 기획사 사장이랑 내 매니저 해주기로 했던 김 실장이랑 회사 공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고 문어발식으로 회사 확장하다가 부도 처리 됐답니다. 어머, 그러면은 오빠 앨범 낼 돈도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앨범 제작비에서 PRB까지 쓰려고 모아뒀던 내 전 재산을 다 맡겼었는데. 어머, 우리 오빠 어떡해. 어,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이것은 놓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오빠가 오집 앨범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오빠 그만 가서들 자. 아버진 참,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같이 안 자요. 오 박사님도 괜찮다고 그러셨으니까 어서들 올라가서 자. 여긴 엄마가 있을 테니까. 그래, 어서들 올라가. 부산스러워서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어서. 저 그럼 장모님, 저 저희들은 올라가 있을 테니까 하여튼 무슨 일 있으시면 부르세요. 알았어, 알았어. 어서들 올라가, 자, 얼른. 예. 주무세요, 그러면. 나쁜 계집애. 돈 받을 때는 윤호한테서 떨어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어, 내가 처음부터 독종인 거 알아봤다니까. 응? 아, 근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베라 먹을 놈의 계집애. 남의 자식 욕할 건 뭐 있어. 내 자식